이 지역은 팔레스타인의 헤브론이라고 보십니다. 베들레헴에서 보셨던 예수님 이사였다. 베들레헴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헤브론이죠. 이곳을 이스라엘 1967년도에 점령했습니다. 1967년도에 점령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건물이 2층 건물이죠. 2층을 몰수해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러면 1층에서는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고요. 그런데 2층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밑에 팔레스타인 사람을 지나고 다니면 꼬물이 막대기 돌멩이 같은 걸 막 집어넣어드립니다. 그래서 밤새 하늘 향해서 철조망을 지났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길을 안 씁니다. 안 씁니다. 통로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다른 길로 길을 빼놨습니다. 저희들끼리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위에서 하도 이렇게 던져대고 다니까 사람들이 안 지나요. 안 지나가는 게 보여요. 그 가게를 방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철제 의자들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여기 있습니다. 지금 던져요. 이거 벽돌 보이시죠? 맞아요. 좀 아프겠죠? 많이 아프겠죠? 그리고 금방 있는 이곳 시장 옆에, 시장 옆에는 유명한 모습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있었죠. 뭔지 몰랐더니 보셨죠? 예. 이제 이곳은 아브라함 모습 또는 이브라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뭐, 무슬림들에게서 성지죠.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 성지인 이브라힘 모습 안에 이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모습 안에 쭉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 시장의 시골은 뭐죠? 자, 보시면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는데요. 그만 시장도 그렇고 모스크도 그렇고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곳을 보시면 1층에서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죠. 이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초소죠. 이스라엘 본인들 여기 복사에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하나가 있죠. 카메라 보시죠. 그래서 모스크고 도시 곳곳에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24시간 팔레스타인들 물질을 하고 이제 다 치고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몇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가지 뭐 엽기적인 사건들 많은데요. 그 중에 아닙니다. 이게 뭘까요? 장벽. 기도비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4m. 예. 조금 더 쓰시죠. 8m 정도입니다. 이 기도비가 8m 정도 되고, 이 여기 안에 이스라엘 군인이 있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이겠습니까? 밤시. 하고? 그냥? 자, 보시죠.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여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동네 주변에 사람들을 추하게 뚫어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을 감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 벽을 쭉 뚫어서 이 자체를 감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보시면, 이 아이 입장. 그런데요. 잘 생겼네요. 이 아이가 걸음마를 지어서 세상에 첫 발을 딛고 집 밖을 딱 나섰는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보나요? 이 아이가 살고 있는 마을에 인공위성 사진이 하나씩 찍은 거예요. 여기가 집입니다. 보이시나요? 집이고 여기가 다 밭입니다. 공사도 많이 짓고 하거든요. 금방 보신 창벽이 들어서기 전에 인공위성 사진이죠. 다 보시죠. 그래서 후에 모습입니다. 후에 되시나요? 볼까요? 창벽이 들어서기 전에 사진이고요. 창벽이 들어서기 후에 모습입니다. 이게 다 창벽입니다. 여기는 색깔이 다른 창벽이고요. 길을 하나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지킵니다. 여기 한 6만 명 정도
지금부터 뭐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흔히 뭐 올드시티라고 하고요. 구시가지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힘이 들어서 손을 짚었던 곳, 그게 다친 표시입니다. 이곳은 종교적으로 보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모두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구시가지, 뭐 올드시티라고 하고요. 이곳은 안에 내부는 네 개의 구역으로 나뉩니다. 기독교 구역, 유대교 구역, 이슬람 구역, 그리고 아르메니아 구역, 정교에 들어오셨네요. 정교에. 뭐, 그리스 정교에 들어오셨죠? 그렇게 네 개의 구역으로 나뉘는 곳입니다. 여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종교적으로 성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 성에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요. 다마스커스 게이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슬림 구역에 있는 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 안에 시장도 있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사람들의 통행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그렇게 또 예루살렘, 뭐 여러분 가면 혹시 뭐 가보신 게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뭐 팔레스타인에 가시면 꼭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십시오. 평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네, 어떠시죠? 잘생겼어요? 아니요. 아니, 그런 얘기 꼭 가만히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제가 있는데, 뭐, 옥수수 하나 팔더라고 해서, 예, 뭐. 네, 옥수수 하나 팔 줄 몰랐는데, 하는 거 보고 놀고, 예루살렘에서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텅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 뭔가 일이 터졌구나. 기다렸죠. 하니까, 네. 군인들이 늘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군인 천지입니다. 이게 군복원에서 군인부터에서 사복 있는 군인들 나중에 가서 한번 버스 한번 타보십시오. 버스에 난 저는 이렇게 자고 있고 MC는 또 군인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남자들은 여자들 다 군대 갑니다. 여성들도 기내 전부 다 MC로 들고 제일 찾고 다닙니다. M16 뭐지? 아, M16이 뭔지 모르시고 이름 M16이 평소에 군인들 이렇게 늘 있는데 갑자기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신기한 게 뭔지 아시겠어요? 세로탄 안 맞아보신 분, 여기 계신 분도 안 맞아보셨죠? 사람들이 여기 예루살렘이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시장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여있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갑자기 철탄을 던집니다. 이게 사과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술잔처럼 생겨서 몸에 이렇게 들어있다가 이렇게 탁 던집니다. 사람들 모여있는데 던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 도망가왔다는 곳이었대요. 여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들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많은 버스들이 이곳에 모여있는데 마침 때가 학생들의 학교 시간이었어요. 학생들 가운데를 모이시죠. 그런데 남학생들은 다 도망가요. 일이 딱 터지면 남자들은 딱 도망갑니다. 즉각합니다. 이 학생들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군인들 손으로 왔다 갔다 하고 철판 터지고 도망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나가는 사람은 뭐 잡혀가기도 하고 뭐 그렇죠. 이해는 없습니다. 철판 때문에 따라와서 이제 이 장면은 제가 이제 팔레스타인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관심 가지기 시작한 게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 지금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제가 봤던 것, 생각했던 것, 느꼈던 것들 중에 참 이렇게 마음에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할머니 보시죠. 할머니들이 이 길에서 말 그대로 노점입니다. 집에서 야채를 키워가서 나와가지고 팔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 이스라엘 군인들 지나가면서 문화관을 바꿔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채들 지금 하늘을 한번 뿅 떴다가 내려오거든요. 할머니들 지금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막 문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인데요. 이 할아버지는, 이 할아버지,
길에서 생활하는 지가 여러 달 됐어요. 네. 사람의 집이 여기 바 옆에 있고 도로 옆에 있거든요. 그 옆에 있는데 어느 날 집에 갑자기 이스라엘 군인들이 신으로 들이닥쳐서 가재도구를 다 집 밖으로 던지고 나가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을 받아서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들어왔다. 그렇죠. 이스라엘인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집을 돌려달라고 머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이날에 이제 이 할아버지와 같이 이 나머지 시간에 마침 그 집으로 이스라엘을 오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삿짐을 옮기고 있었어요. 이게 그 할아버지 집입니다. 할아버지 바로 그 옆에서 지금 노숙을 하고 돌려달라고 이삿짐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제가 사진에 담지 못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진 옮기는 사람 중 한 명이 제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인간적으로 정말 제가 왜 사진 못 찍었냐면 너무 화가 나서 사진 못 찍었어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뭐 이게 좀 다 떠나서 남의 집에 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팔레스타인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이 와가지고 뻔히 찍히고 사진 찍고 있는데 그런 사진이 나온다는 게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솔직히 사진 못 찍어요. 뭐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바로 한 달을 밖에 나서 도대체 성화라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제가 이 서한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가다지구라는 곳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땅을 얘기하느냐? 사람들에게 왜냐면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지역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사람들은 서한지구와 가다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그러니까 이곳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한지구와 가다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자기들보다 더 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한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보다 바다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지역으로 통해가지고 뭐 16년 들어가야 되죠.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차를 들어가고 싶다가 못 들어가고 싶다가 어제는 10대 들어가고 있다가 오늘은 2대 들어가고 있다가 신경을 줬다 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 약은 없을 거예요. 약품은 왜냐면 아주 나쁜 상황에서는 일회용 주사 반을 이 바늘이 없어서 사람들이 주사를 못 맺지. 소금 같은 것도 들어가겠다가 걸어맞다가 들어가겠다가 걸어맞다 하니까 차들이 가다 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외부로 나가거나 이런 것을 특별하게 허가를 받은 사람 말고는 다 못 나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만 살아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를 막 주장하니까 가만히 이스라엘 가만히 안 있는 거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번의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특별이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어떻게 하는지 땅콩을 탈출한다? 어떻게 합니까요? 땅콩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지? 낙타! 자,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바다 쪽에 봉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냐면, 바다 쪽과 이집트 사이 땅굴을 파는 겁니다. 거기로, 뭐, 식량, 의약품, 학용품, 심지어 오토바이, 양, 이런 걸 다 비워놓은 거예요. 양을 보셨어요? 그 양고기 많이 먹거든요. 양, 그런 걸 사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런 공식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2008년 12월 27일에 바다지구를 대규모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